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고 좀 있으면 또 가고 싶고 방광 주변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 타들어가는 증상이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 방광 점막이 헐어서 벗겨지고 방광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됐네. 10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10점. 10점이네요, 10점.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한 가지 동작만으로 방광 건강까지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우리 열심히 운동해서 골반 회전시킵시다. 화이팅!